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유튜브에서 봄나라고 활동하고 있는 3D 애니메이터고요. 한국에서는 토이온이랑 키링 스튜디오에서 총 5년 정도 이제 일을 하다가 2017년에 캐나다 토론토로 처음 왔어요. 워홀 비자 받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소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곰나님의 사실 여러분 곰나님이 더 쩌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보다 아주 무섭게요. 곰나 이거는 제 리듬, 그냥 인터미디어과 시니어의 그 사이 정도 돼요. 지금 수준은. 에? 에? 거짓말 이거는, 말도 안 네. 되는 얘기예요. 진짜예요. 제가 봤을 때, 시니어를 달라면, 이 표정 연기, 찐 연기샷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연기를, 소니 전에는, 근데 이게 리버댄스인데, 리버댄스 말고는 거의 못해가지고, 예. 이거는 스포키즈 더 무비라고, 유튜브에 공개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 외주 받아가지고 했었어요. 궁금한 게 이게 소니에서 지금 얼마나 일하셨죠? 저는 이제 2년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엄청 오래 있으셨는 줄 알았어요. 아, 2년 되셨구나. 네, 왜냐하면 제가 호텔 티포를 한 3, 4개월밖에 안 했고, 그다음 CBS도 3개월 했고, 근데 지금 쇼를 이제 1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쇼가 3개째예요. 3개째시구나. 예, 왜 지금 이거 호텔 티도 제가 4개월밖에 작업을 안 했어요. 4개월이면 작업할 수 있는 샷 개수가 정말 적거든요. 그쵸. 예. 그 이거는 시네사이트에서 익스팅트라는 쇼였고, 이거는 제가 원래 스포키즈 했던 거랑 비슷비슷했어요. 카푼이 해가지고 재밌었고. 근데 이건 또 시네사이트에서 리버댄스 했는데, 이거는 조금 연기를 많이 요구하는 레퍼런스를 꼭 찍어야 됐던 그런 쇼였고. 자, 이게 CBS도 한세 달밖에 못 해가지고 일이 많지 않아요. 그저 군중 많았잖아요. 그거 혼자 다 작업한 거예요. 왜? 이거 크라우드 애니메이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아니요, 이거 다 잠깐, 이거를 제작한다고요? 혼자서? 이 샷을 다? 여기 제가 검정색 쳐놓은 거 있죠? 여기 부분 빼고 다 혼자 작업했어요. 이 옆에 부분은 다른 친구가 좀 해줬고, 그 외에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는 다 제가. 아니, 이거 클라우드 애니메이터가 따로 없어요? 혼자 다 해야 돼요? 그게 없어. 소니에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업할 때 샷을 여러 개로 나눠요. A, B, C, D, E, F, G 이렇게. 그래서 뭐 A샷의 캐릭터 3마리, B샷의 캐릭터 뭐 4개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작업한 다음에 그거를 한 번에 플레이 블록스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캐릭터가 뭔가 서로 이렇게 안 겹치게 뭔가 착착하고 잘 나와요. 아니, 제작 기간은 그럼 이거 얼마나 줘요? 이거 이 샷을 만드는데? 응. 아, 저는 근데 저거는 한달 정도 작업한 것 같아요. 아, 그쵸. 이거 너무 많은데? 그 애니메이션 다 좋은데요? 대충 한게 없는데? 없어요. 저거 진짜 맨날 야근하면서. 박수 치는 애니메이션의 신이 됐겠는데? 진짜 박수 엄청. 내 눈에는 박수만 지고 그랬어요. 와, 이거 잠깐만, 네, 오버타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기본으로 일해서 할수 있나요? 무조건 오버타임 했고, 그래서 제가 이 CBS 할 때가 가장 애니메이터로서 우울했던, 암울했던 시기였어요. 미쳤다. 왜냐하면 저 쇼에서 진짜 존잘머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수두룩게 착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되게 소심해지더라고요. 소극적이 되고. 좀 그래서 좀 멘탈적으로 힘들었었어요. 저 쇼를 할 때. 약간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그 TV쇼나 이런 쪽에서 영화 쪽을 또 애니메이터로 입사를 하는지 왜냐면 사실 영화 쪽 들어가려면 막 폴리시라든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 다르게 저는 다
근데 제일 일은 다 슈퍼키즈. 아, 그쵸. 슈퍼키즈가 솔직히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슈퍼키즈로 여기 첫 번째 회사 취직했고, 캐나다. 그 다음에 시네사이트 취직했고, 그 다음에 제가 잠시 다닌 픽소몬드. 픽소몬드 영화회사? 거기도 슈퍼키즈로 취직했어요. 그리고 소니도 올 슈퍼키즈로 네,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때는 호텔 트랜스베니아 할 때였거든요? 우리. 예. 오, 깜짝아. 예. 저거, 호텔 T4 용이어서, 그때 슈퍼키즈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호텔 T용이면 진짜 완벽한 릴이다. 정말. 예. 그래서 이 대물릴도 쇼스타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라이엇 자체도 제가 말했다시피 롤이랑 발로란트가 있잖아요. 사실 롤을 하고 싶으신 분은 굉장히 게임 액팅, 게임용 리를 만들어야 되고, 저같이 발로란트를 오실 분들은 조금 더 시네마틱이나 조금 더 그런 뭐지? 실사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진짜 같은 회사여도 쇼랑 게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스타일이. 맞아요, 맞아요. 슈퍼키즈를 한 3-4년 울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슈퍼키즈가 워낙 애니메이션 퀄리티도 잘 나오고, 어쨌든 저렇게 컨셉 잘 잡혀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든 가서 쓰일 수가 있으니까. 대신 그건 있어요. 시니어로는 인정을 못 받았고, 늘 인터미디어로 머물러 있었어요. 아, 그건 뭔 소리인지 알아요. 네, 맞아. 네. 그리고 저는 회사 퇴근하고는 절대 마야를 키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 작업을 하지 않아서. 천재세요? 왜죠? 천재신가요? 왜냐면 천재신가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회사를 다녔잖아요. 한국에서는 퇴근이 10시에서 12시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서. 저 알지도 못하면서 천재라고 지금 비하려고 그냥 와, 그냥 진짜 많이 안 힘든 상황이구나. 이번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퇴근, 항상 그리고 손목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퇴근 후에는 전혀 마야를 키고 싶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충 듣긴 했거든요. 많이 힘들다고. 근데 어마어마하군요.